요즘 성경상의 우리 제자의 원칙들, 우리 청지기의 삶을 이제 조금씩 주일 오전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고 좀 영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돈, 재정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꺼려져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돈만큼 영적인 문제가 예민한 영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 사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도 그 사람의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기도를 했다지요. 하나님, 방금 하나님 소가 죽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데 잘 보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루는 태도가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지난주 주일날 심을 씨의 문제를 다루었죠. 11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우리가 하늘에 심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 있다라는 걸 보았고요. 오늘은 먹을 양식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데 이 분량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충성된 청지가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뭐 말을 거창하게 하게 해서 비결이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큰 비결은 없고요. 이미 가진 상식인데 내가 이거를 알고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부를 좀 하고 뭐 연구도 하고 학문을 좀 닦다 보면은 뭘 느끼게 되면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모든 중요한 것은 다 단순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리더십 공부를 한 5년 동안 계속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론도 보고 그들의 결론도 봤는데 너무 단순해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그런 영역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열심히 연구해갖고 데이터를 뽑아갖고 어떻게 그렇게 큰 성취를 냈는지 보니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했고 두 번째는 끝까지 노력했다는 겁니다. 끝! 더 이상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끝까지 노력했다. 아, 그러면 이루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목표가 분명치도 않고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서도 목표 세우기 해놨는데 보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의 말 중에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100명 중 98명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른 삶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데이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너무 상식적일 겁니다. 그러나 비춰보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에 좀 더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재정지출하고 우리의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도 있고 계획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칙도 없고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 없이 사는 경우가 목격이 됩니다. 자, 어디는 뭘 사러 갈 때도요,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떻게 지출할지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보이면 사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은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보면 백화점이나 이 쇼핑센터 같은 데 보면은요 판매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온갖 전략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입구에 보면요, 싼 물건을 쌓아놓고 세일 붙여놨습니다. 아, 그것에 유혹돼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까지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로를 거쳐야 거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맞게 되죠. 처음에는 생각 없다가도요, 세일,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보면 갑자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상점 설계가 보면요, 백화점 같은 데 잘 보면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저것 보다가 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다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아마 느꼈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은 도대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돌고 돌아야 거기 가게끔 표지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마케팅 전략 속에 나오는 거예요. 동선을 그렇게 측정해서 한 바퀴 다 돌아봐서 하나라도 더 보고 유혹을 느끼게끔 한 다음에 거길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보다가 물건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가진 것을 그냥 다 탕진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 뭐 세일 뭐 싸이고 원 플러스 원에도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믿으나. 가끔 그런 거 보죠. 마지막 기회에 평당 300만원대 빌라, 뭐 1000만원 수익 보장, 뭐 1억 보장 보장되어 있으면 자기가 사죠. 왜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습니다. 믿음도 참 좋아요. 믿음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보면은요, 싸고 정말로 사면 거저처럼 보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정가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에 사래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이걸 사면 90만 원 이득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는데 이걸 사면 10만 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득 볼 것 같아서 샀는데 결국은 손해본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상황이, 돈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부려먹는다면 나는 돈이 주인이고 그 노예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온라인 뭐 G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쓸데없이 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뭐 옥션해서 경매가 있는데요, 미끼를 많이 던져놔요. 좋은 것을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놓고 경매해서 자꾸 올리게 만들어요. 결국은 원가에 수렴돼서 끝납니다. 아,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득 보겠다고 맨날 거기 가서 죽지고 앉아 있으면은요, 이거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개혁 없이 살다 보면요, 누군가가 저는 덫에 걸리고 누군가 하는 말에 걸리게 되어 있죠. 반면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처음부터 무엇을 살지 목록을 작성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전에 시장을 조사하고 쪽지에 적고 예상 가격을 예측해보고 이 이상은 안 돼 계획을 세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입구에서 유혹하고 호객을 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계획을 세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획 없이 소원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계획을 세울 때에 나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충동에 지지 말고 계획된 대로 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계획보다 더 잘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항상 돈이 모자란 사람 어떻습니까? 계획 없이 살아서 그래요. 규모 없이 살아서 그래요. 남편한테 돈 적게 벌어도 타박할 것 아닙니다. 내가 규모가 없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면 내가 가진 돈에게 명령을 내려서 목표에 이르도록 다룰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돈에게 명령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요. 아,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세워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계획은 뭡니까? 오늘 하루 최소한 밥 먹고 30분씩 움직이자. 하루 만 보는 걷자. 이게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다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따라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심일 뿐입니다. 오늘 교회에 30분 일찍 와서 20분 더 기도해야지 이건 계획입니다. 밥 먹고 줄 서서 20분 기다리느니, 아니 그 밥 먹으러 내려가서 줄 서서 20분 기다리느니 20분 기도하고 늦게 내려가서 여유 있게 먹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줄 서는 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배가 고프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획은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수치화되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 5장씩 읽자, 하루 10장씩 읽자, 성경 일기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빗긁으면서 읽자, 이만큼 읽었으면 나에게 기특해서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주자, 뭐 이런 게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떠돌아 다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답은 분명하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어진 것은 한정적이고요, 쓸 것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쓰는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재정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세울 것이냐? 우선순위를 볼 때 첫 번째는요, 의무적인 지출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지출이 있죠. 무엇입니까? 저도 모든 것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분의 1을 후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씨 감자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 옥수수를 막 털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남겨두고 드려야 되는 영역이에요. 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한 성경금 드려야지. 제가 그것부터 제일 먼저 구별하죠. 또 하나, 내가 빚을 졌다 그러면은 이자를 청산하는 비용, 이거는 제 1순위입니다. 이자와 함께 원금도 늘 갚아가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라도 원금을 갚기 시작하면요, 어떤 삶이 벌어지냐면 내가 돈을 다스리게 돼요. 그냥 이자만 적당히 생기다가 큰 돈 들어오면 원금 갚아야지, 이 사람은 빚쟁이로 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는 부채에 대해서 늘 조금씩 원금을 갚아야 된다, 제 원칙이고요. 전 대전서 그렇게 해서 건축비 다 상환하고 헌당도 했고요. 두 번째 건축할 때는 넉넉하게 건축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또 공과금이나 세금 같은 거 빨리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뒀다가 드린다 안 됩니다. 그 즉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국가의 의무에 관한 거죠. 또 하나 의무적인 비용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쓰는 비용,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주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말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영역을 알고 채우는 삶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려서는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내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인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식주 관련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역들이죠. 옷이나 뭐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모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먹을 것을 꼭 최고로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유익할 정도만 먹으면 되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계절마다 새 옷이 필요하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거는 조절하면서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검소하게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달리 우리는 10분의 1을 구별해드리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 수정교회에서는요. 선교원금도 다들 많이 드리잖아요. 최소한 보면 한 15% 20%가 먼저 드려지거든요. 방법은 뭡니까? 규모 있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 저는 먹는 거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을 것도 저는 요새 살 뺀다고 많이 안 먹으니까 식비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뭐 입을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늘 가끔 싸우는 게 그것 때문에 싸워요. 가면은 옷 하나는 사야지.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옷 가지고도 은퇴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으니 사지 맙시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와이셔츠도 되게 많아요. 저는요 반팔도 10개가 넘고요. 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돌렸으면 한 20년은 쓸 것 같아요. 좀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뭐하러 옷 삽니까? 우리 아내는 그래도 번듯한 거 하나는 있어야지요. 그래갖고 투닥거리다가 결국은 제 고집이 이기는데 잘 안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자족하는 생활이지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한도 내에 지출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순위가 무엇입니까? 요청되는 지출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좀 오래되고 느려졌는데 이걸 좀 바꿀까? 그런 거. 차량이 참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나는데 교체할까? 이런 거. 핸드폰이 신형이 나왔다는데 하는 거. 그런데 이건 순위가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마지막 순위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조금 이 재정 문제에 서투른 사람은 항상 3순위 지출을 1번으로 지출해요. 큰 개념 없이 사고 보자. 이 젊은이들은 뭐 지른다 그러죠. 뭐 지름신이 내려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름신한 신종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빚지고 삽니다. 최우선으로 지르고 봐요. 월급 받고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새 차를 살 거야 할부로 막 구입하고 그럽니다. 속빈 강정이 되기 쉽고요. 늘 할부와 빚, 카드 빚에 쫓기는 삶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카드가 있고 신용시대보다 한 20, 30년 전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지 않고 여유는 없었지만 빚에 쪼들리고 신용불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사고 싶은 이 3순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아서 샀습니다. 몇 달 모아서 샀습니다. 좀 성질 급한 사람은요 계를 만들었습니다. 갯돈 1번이나 2번 얻어갖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자 갚듯이 갚았죠. 그러니까 빚이 별로 없었고요 관계로 엮어서 안 갚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거의 신용불량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카드 신용 한도대로 미리 사고 할부하고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거. 오히려 없이 살던 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쪼들며 살아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재정 상태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내가 돈 문제에 쪼들리고 있으면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제 아들내미가 모으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세뱃돈 퐁당 넣고 뭐 넣고 해갖고 열심히 모은 게 있어요. 적잖이 모아놨어요. 물론 열심히 우리 아내랑 꼬셔서 이번 리모델링 헌금하는데 톡 털어라 그래갖고 절반을 털어넣었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왜 모으냐 그랬더니 아이가 씨구슴만 한 말이 차를 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 2학년입니다 아 내가 경제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해갖고 우리 아내랑 둘이 합심해서 얘기했습니다. 너 그건 아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차를 사는 순간부터 차값이 1년에 10분의 1씩 뚝뚝 떨어지는 거 아냐? 그랬어요.
차는 영구히 소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연한마다 N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너는 사는 순간부터 손해보는 거다. 2번, 너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되는 줄 아냐? 보험료, 세금, 기름값 등등등 해서 얼마 드는 줄 아냐? 네가 고정적 수입이 없을 때 그걸 산다는 것은 매년 10분의 1씩 까먹으며 매년 유지비 되느라고 너는 바닥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처음부터 경제생활에 밑바닥나기 쉬워요. 직장 다녔다고 차부터 뽑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때가 재정을 위한 종자 또는 모의 가장 좋을 때인데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도 걸어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폼생폼사가 됩니다. 폼으로 살고 팜으로 죽는 거죠. 예산을 먼저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 늘 모자라고 돈에 끌려다니고 카드빚에 쩔쩔매는 삶이 됩니다. 나의 지출 상태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을 쓸 때마다 돈에 명령을 하여 규모 있게 돈이 사용되도록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생각하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면은요 항상 매달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남는 것이 생깁니다. 남는 건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누군가를 돕고 흘려보내는 데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금으로 저축하고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줄 수 있게 돼요. 고린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에 누군가가 흩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참 중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그의 고통을 해소시켜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건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 같아서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크게 돈 쓸 일을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것은요 경제생활의 규모가 있어서 그것을 잘 다뤄서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돈 쓸 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갑자기 실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경제서에는요 필수로 저축하는 거 이런 거 외에 뭐 보험, 연금 이런 거 외에 서너 달 동안은 쓸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둬야 된다. 아, 그렇게 쓴 책을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서너 달의 비축분은 있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할 때 가능합니다. 뭐 물론 지나치게 모으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 관심 없이 다 쓰는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아플 때도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도 리모델링 하는데 같이 마음 모아서 정한 대로 합시다 했을 때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드리자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유 드리고 싶어도 없네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습관은 어릴 때부터 아니 사소한 것들부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님도 그냥 항상 내핍 생활하시고 아끼며 쓰시고 그걸 보여주셨지만 아 그것을 이렇게 교육을 좀 받고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요즘은 다 급식을 하지만 옛날에 도시락 싸다닐 때 애들이 도시락 먹는 거 관찰하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요, 아무캐나 막 먹고 남의 거 뺏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있는 것을 잘 비교하면서 맞춰 균형 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이건 최악인데요, 도시락 안 싸고 젓가락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패기치며 살 것인가, 규모 있게 살 것인가, 등쳐먹으며 살 것인가. 아 물론 애들 때 장난삼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보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반찬과 밥을 딱 맞춰서 먹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짜구나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조감을 먹습니다. 아 또 누군가 많이 뺏어가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한두 개씩 얻어먹으면서 규모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밥과 반찬이 딱 맞게끔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많이 있으면은요 비축도 해놓고요 주기도 하고 사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더 아껴가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분야가요, 이 돈 문제가 영적인 전쟁의 분야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쓸까,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원하는 것을 언제쯤 살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처럼 나를 유혹해서 충동해서 살려하는 사단마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필요한 것을 잠깐 내려두고 내 원하는 것을 잠깐 밀어두고 거기에 줄 수 있는 것, 중요한 결단입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섬기며 살 때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요, 그 감사 때문에 나에게도 감사가 전염됩니다. 하나님께 주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늘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온전히 예산을 집행하며 나갈 때에 막힌 곳의 흐름이 뚫어지고 새나가는 분이 막히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심을 실어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그 양식을 잘 다룰 때에 모자란 삶이 아니라 여유있고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요약하면 그래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숫자로 측정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올해 두 가지 목표, 아유 체중을 좀 줄여서 건강을 유지하자, 이 두 가지 목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읽자,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성경은 네 번은 읽어야 돼. 그래도 목사 아니냐. 두 번째, 운동을 할 때 하루 만 번은 걸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부지런해지겠지.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제 다이어리에 이 두 가지가 매일 기록됩니다. 하루 끝날 때에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몇 불 걸었는지 매일 기록됩니다. 가끔 살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많이 못 걸은 날은 성경도 별로 못 읽었어요. 이상합니다. 열심히 걷고 활동한 날은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이상합니다. 거의 이게 비례관계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한 계획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함께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측정해보고 확인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모양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 없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고 살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잘 다루어서 항상 여유가 있고 베풀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